유유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꾹 눌러주셔서 영상 시청 시작해주시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으로서는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 한국의 젊은 20대, 30대 여성분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으시고 뜻하지 않게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검사를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들어올 때에는 예전부터 관광비자나, 예전에 6개월 관광비자를 받을 때 얘기죠, 지금 현재의 무비자나, 그리고 이번 학생이나 다른 주재원비자, 그리고 영주권자, 시민권자 입국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입국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긴장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시는 이러한 채널들 가운데 있어서는 미국에 입국을 하는 방법, 또 미국에 입국하면서 조심해야 될 내용들, 미국의 입국 심사 요령, 뭐 이런 내용들로 많은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상은 한국에 있는 20대, 30대의 분들이, 특히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분들이 미국 입국 심사장에서 어떠한 절차로 요즘에 곤란을 가끔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미국의 입국장을 들어오면서 줄을 서서 있다 보면 긴장감을 갖게 되죠.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될까? 내가 조금 한국에 아니면 제3국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지는 않을까? 또 내가 현재의 신분에 대해서 비자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들을 하시거나 조금 긴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물론 근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작년서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으로 많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반이민 정책과 이민자들에 대해서 많은 규제 법률을 발표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20대, 30대 여성분들한테 CBP 요원이라고 하죠. 세관 국경 보호국 소속 요원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2차 입국 심사에서 잠시 따라오라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었던 제2의 방으로 가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분들인 경우에는 CBP 한인 심사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휴대폰을 내놔라, 그리고 휴대폰의 비밀번호 장치를 풀어라. 그렇게 되면 비밀번호 장치를 풀게 되면 우리 한국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SNS에서 많이 쓰시고 계시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오픈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오픈을 하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대화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 대화 내용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의심이 가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갤러리라고 해서 사진첩이 있죠. 사진첩도 다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불법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고, 지난 5월 31일서부터 전자기기 검사, Inspection of Electric Device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법률로서 공공연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요구사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시콜콜 심사관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차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우습고 어떻게 보면은 씁쓸한 얘기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그 비행기, 자국의 우리나라의 비행기 두 회사가 도착을 했을 때에 해당이 되겠죠. 다른 나라의 무비자로 현재의 협정을 맺어 있는 38개국의 비자 면제, 국 출신들은 거의 다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SNS에 대한 부분. 그런데 유독히 한국의 동양권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그 타겟에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 성매매에 대한 부분으로 우려를 표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20대 30대 정말 멋지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서나 아니면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한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또 한인사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 여자분들 다른 나라 여자분들에 비해서 멋집니다. 비교를 불가할 만큼 패셔너블 하고요. 우리나라 여자분들 대단히 키도 큽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좋은 모습만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 성매매 행위의 사건으로 범죄 행위로 걸려드는 일도 그만큼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나 미국의 입국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에서는 대한민국의 여자들도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씁쓸하고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 LA공항, 또 뉴욕공항, 그리고 워싱턴 쪽에, 워싱턴 DC 쪽에 입국하는 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조금 짧은 치마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화장을 진하게 했거나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심사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분들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디바이스, 휴대폰, 핸드폰이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태블릿.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탭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트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SNS 그리고 파일도 검사를 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서류 내용들 그리고 스폰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은 이메일 다 모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 상에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놀고 있는 또 주변 사람들과의 사진 관계가 의심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미국의 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5년 입국이 거부가 되는 강제 출국 Expedited Removal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제 출국이라는 소리고요.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진 귀국 출국하는 입국 철회 Withdrawal 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제도로 해서 강제 출국 그러니까 다시 한국이나 자기가 왔었던 곳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내용으로 그러한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여지를 갖지 마시고요. 간혹 불가피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파일이나 사진들이 있으신 경우에 그러한 디바이스 기기는 가급적이면은 위탁 화물, 그러니까 비행기로 붙이는 화물로 보내시는 것을 권해드릴까 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로부터 어떤 제2차 심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버시에 관계되어 있는 나의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을 다 들춰내서 보여준다는 거 자존심 상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종편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왜 나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받을까봐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한테 좋을 건 없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특히 아시안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 출신들은 많은 SNS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컴플레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고 해도 미국의 현재의 실정이 그리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굳이 불필요하게 보여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여성들 한국에서 들어오실 때 멋진 꿈을 가지시고 대도시의 미국의 멋진 모습을 보고 좋은 추억을 갖고자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실 때에 항공권 왕복 항공권 꼭 가지고 계셔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체류의 지역을 묻는데 체류 지역이 친척이라든지 친구 집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적을 경우 왜 네가 머물고자 하는 기간이 2주, 3주, 한 달인데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라는 질문이 제일 많다고 하고요. 이렇게 20, 30대 여성분들께서 불합리하게 인터뷰를 구체적으로 요청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이 없대거나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적다거나 현금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강제 출국, 그 다음에 입국 철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불합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 금년도 5월 31일서 이부터는 이런 일이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 또 친인척분들 도착하시거나 미국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패셔너블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거나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거나, 특히 전자기기 내에 관련되어 있는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서류라든지 변호사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드러내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게끔 잘 관리하시기를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입국 심사 제도에 지나친 SNS와 휴대기기에 대한 20대 30대 여성분들의 집중 추구 꼭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